됐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내가 가운데 앉아야지 사람아. 부장님이 어떻게 불 가까이 왔나? 어이 저 숟가락 저 빨리. 어이 어이 막둥이 숟가락. 어이 그다음 막둥이 저 앞접시. 아이 진짜. 어이 그다음 막둥이 저 앞접시. 아이 진짜. 아. 너 왜 그러냐? 아, 아, 괜찮아. 아, 진짜. 아, 저 눌러가지고. 보세요, 저거. 에, 이모 뭐라고? 어? 사원, 너 대리잖아. 뭐? 이모라니, 이 사람아. 김과자. 이모가 아니고. 과자, 과자. 여기. 여기 식당 이모가 과자, 아니고. 과자, 아줌마, 과자, 이모 슈퍼마켓. 이 회사 20년 차 과장이야. 아주 창의적이에요. 아주 창의적. 아, 진짜. 이... 아이고 이모 아니 저 진짜 저거 정신 안 차리네 저거. 허미 괜찮아? 얘 못 받아. 중사님 괜찮아? 얘 못 받아. 야 저기 한 잔 더 드려. 뭐 하는 거야? 한 잔 더 제대로 이 앞쪽으로 갖다 드리게. 네. 이제 안 바꿔요. 이 앞쪽으로. 앞쪽으로 딱 갖다 드려. 이제 바꾸는 거 아이가 이제? 이거 일로. 일로. 제가 아직까지 살려고. 제가 아직까지 살려고. 싫은데요? 싫은데요? 에이! Calm down! It's not water park! 네, 죄송합니다. 지금 미쳤어 진짜. 너 미쳤냐? 뭐 인턴이 들어오지. 뭐 하는 애야 이제 진짜. 하루 이틀 됐는데 이 정도 실수는 다 할 수 있지. 저기 그러면 조 인턴 이따 이걸 닦을게요. 저기 청호추. 김 과장. 김 과장. 예. 청호추. 시간이 많아요. 냄비 조심해. 부장님이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저 혹시 이거 콜라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일단 먹자. 좋은 날이니까 일단. 여기 대하도 있습니다. 대하도 있어요? 네. 어어. 소금 밑에 깔았고. 예. 오, 맛있겠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부장님 좀 까드려라. 네. 부장님 여기 요거 새우 하나 드십시오. 고맙네. 네,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대하가 좋네. 또 크겠습니다. 이제 이거 잡숴보세요. So delicious. 저기 누가 오셨다는 얘기가. 네? 어? 축하 공연이 있나? 어, 저기. 오! 어? 오! 오! 어? 어, 식사 잘 하고 계시나요? 저기 저기 내가 저기 이 팀 친구랑 저거 춤췄습니다. 실례입니다. 저 죄송한데 이 팀 친구가 아니라 저희 본부장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아이고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야, 네. 아이고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김 과장님. 네. 아이고 지금 조인턴이랑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 사원님. 예, 본부장님. 아,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아, 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오셨다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도라이네. 진짜 도라이네, 너 진짜. 본부장님,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 사장님이 또 회식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 저 어떻게 오신 김에 좀 앉으실까요? 아, 예,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서민 음식 드시려나? 아, 다름이 아니라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앉고, 저기, 조인턴, 물 좀 받아드리게. 네네. 여기 좀 앉으시고. 예, 앉으시고. 자, 조인턴, 우리 본부장님 물 좀 갖다 드리게. 네, 캄다운. 우리도 뭐 2주밖에 안 남았고, 앞뒤 없다, 이제. 근데 나는 주부장이 따라주는 거 먹고 싶은데. 주부장. 주부장이십니까? 주부장님이. 잘 한번 살려보세요. 잘 한번 살려보세요. 주부장님, 제일 좋은 건 뛰면서 바리 앞에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집니다. 다들 왜 주부장? 앉아 계세요. 네. 주부장. 주부장님. 많이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정말 요즘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부터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인사평가 관리를 예. 네,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즘 회사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예, 예. 어쩔 수 없이 좀 연봉을 깎아야 회사가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평가를 걸쳐서 연봉을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회사의 흥을 조금 네.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또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본부장님 노래 한 곡 해주실래요? 갑자기요? 좋은 날이니까 좀 잠시만요. 근데 혹시 본부장님 뭐 무슨 아니 무슨 팀에 있는지는 알고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부장님 내가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이 부장이 미쳤나 진짜. 제가 이게 맞는 단어야? 문장 이게 맞아? 오냐오냐 해주니까? 야 진짜 오케이 자 그럼 카메라 보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진짜 너무한다 Slow it down Make it bounce 지금부터 fly 좀 더 spicy 청양고추 vibe If you wanna know how I can show you right now 우리 마음 되지 bounce 우리부터 fly 아헤이 마지막 기회에요 카메라 보고 우리 본부장님 이름 제가 그러면 노래로 자 본부장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본부장님은 누구의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본부장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한 입만 아니라 한 글자만 에 이분의 이름은 이분은 에이티즈 오! 오! 이분의 이름은 이응 이혁 이혁 이분의 이름은 너 나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해하신다니까요 자 에이티즈의 윤호 본부장님 아~ 잘 해주세요 제가 하나 쏴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안 써도 좀 되는 거. 아, 우리 또 고생하는 우리 홍사원을 위해서 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 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같이 싸주는 아니요, 아니요. 같이 입에 넣는 걸로 하세요. 홍사원, 쌈이 지금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새우를 껍데기채 쌉니까? 새우 껍데기가 몸에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 사람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지금 새우 더 손실했어요. 예, 네, 제가 따드릴게요. 새우 더 손실했어요. 예, 네, 제가 따드릴게요. 오! 오! 아, 이거는 됐고요. 자, 그거 입에 넣어주실래요, 그러면? 제 입에 넣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니가 되게. 아니. 니가? 네. 그니까 뭐, 대충 드세요. 껍질 좀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깔주려고 했던 거를 왜 자기가 다 같이 했어? 이런 거는 내가 또 까서.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런 게 부장님 개그입니다. 이런 게 부장님 개그. 죄송합니다. 이런 게 부장님 개그예요. 네,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십니까? 어떻게. 굳이 이상형을 꼽는다면, 김숙사원과 저 중에 누구입니까? 일단, 왜 본부장님 인생에 큰 짐을 주십니까? 네, 두 분 다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여자, 이모, 감당! 부자 이모, 감당! 야, 일로 와봐! 헤이, 야! Big mistake. 아하! 소문에는 결혼했다고 하지만 일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일과요? 예, 홍진 기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Mistake. 저 진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Mistake. 본부장. Mistake. 아, 본부장만 아니었으면 진짜. 근데 방금 본부장님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님은 팬미팅 스케줄 때문에 없는 시간 쪼개서 와주셨어요. 아, 본부장님. 아, 우리 본부장님. 아, 사실 우리 회사 이렇게 재밌는 회사인지 몰랐어. 아, 본부장님 더 놀다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본부장님. 아닙니다. 아, 예. 마저 식사들 마저 하시고. 예. 예. 본부장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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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어디까지가 플러팅인가? 아. 좋다, 좋다. 컴온 들어와. 행위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 플러팅 어려워. 예시를 몇 개 드리자면, 술자리에서 다 같이 짠한 후, 나한테만 따로 한 번 더 짠하기. 에이, 그게 무슨 플러팅이야? 그 플러팅이지. 뭐 이런 거. 에이. 아, 그것까지 플러팅인가? 그러면 토론 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를 보며, 아, 취한다, 멘트 반복하기.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건 플러팅이지. 네, 플러팅. 이건 무조건이야. 네, 플러팅. 그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플러팅 아니면, 빨리 컨디션 사와라.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거야. 진짜 귀찮은 거야. 그냥 좀 부탁한다. 그치. 그거는 취한 거야. 아, 취한다. 진짜 힘든 근데 거야. 근데 나는 취한다라고 하는 그 투가 되게 중요한 게, 아, 취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아, 나 너무 그치. 취한다. 이건 모르겠는데. 난 취한 것 같은데? 이건 취한 거고. 나는 어제도 내가 아니. 남자들한테 취한다는 얘기 했거든? 어제도 취한다 그랬더니 창희가 블랙을 잡아줬어. 8만 원 나왔대요. 남창희가. 그러니까 내가 창희한테 취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 의미 없었거든? 나 택시 잡아달라는 얘기였어, 그게. 근데 그게 플러팅은 아니잖아. 계속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만 알았어. 누나가 자꾸 상대를 세호 형, 창희 형, 우영이 나 이렇게 두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된다니까. 또래로 가야 돼, 또래로. 또래로 가자, 또래로 가자. 20대 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누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누나도 싱글, 저도 싱글이에요. 자, 오늘 다 같이 한잔 합시다. 요거 진경 씨가 따로 좀 챙겼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그냥 매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아니요, 이 사람의 의도에. 의도가? 의도가? 이 사람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난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보자는 아. 거예요, 지금. 아니! 누나 거는 하자. 그걸 이제 누나가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3자 둘이서 이렇게 할 때 이 상황이 플러팅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자. 취할 것 같다고 술자리에서 같이 바람 쐬러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 이거 100%지.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담배 땡겨서 잠깐 뭐 바람 쐬자고. 자, 술자리에서 힘들어 보인다면 술 대신 마셔주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아, 취한다. 아, 취한다. 뭐야? 왜 설레? 너 왜 설레? 아니 설레지가 않고. 아, 이 느낌이 약간 이런 거잖아. 아 걸렸다 어떡해. 아 많이 마셨는데 오늘. 어, 나 새우 내가 마실게. 나 진짜 목 말랐어. 나 목 말라서 먹는 거야 진짜로. 목 말라서 마시는 거야? 아니 이 느낌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는 네 글자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하면 무슨 의미? 무슨 의미?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혼자? 이런 건 어때? 얘가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혔어. 그럼 밑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팅. 이건 매니저 형 아니에요? 일상으로 갈게요. 술자리 아닙니다. 네. 맨정신이에요. 웃으면서 은근슬쩍 터치하기. 이건 저는 플러팅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여기 아 삼추 좀 가져와야 되겠다. 여기 아 삼추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치 그런 거. 이런 거지. 티안 나네. 근데 놀랍게도 난 여기 뭐가 눌렀는지도 모르겠어. 아 진심 몰랐어 지금. 그럼 나를 도구로 썼구나 정도지. 그렇지. 뭐 디딤돌이야 디딤돌. 전혀. 정신 안 차려? 다 우리는 20대고 그냥 싱그러운 청춘이라고 정신 차려. 생각을 놓으면 안 돼. 나도 아까 그것 때문에 아 근데 거야. 이 웃으면서 막 터치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플러팅 쪽보다는 약간 나도. 사람 성향 쪽으로 가는 거 같아. 나도 저는 약간 이런 거 같아. 예를 들어서 웃는데 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약간 뭐야? 머물러? 약간 이 느낌. 그렇지 머무르면 자 그러면 머리에 뭐 묻었다고 떼어주기.
이것도 머리는 나는, 좀 예민한데. 나는 이것도 약간 인류의 쪽인데. 근데 이런 건 있다. 머리에 뭐가 묻으면 야 너 머리에 뭐 묻었다라고 말하지. 그걸 떼주는 건 좀 다른 느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누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어? 응. 관심 없는데 여기에 매미가 한 마리 붙었어. 나 좀. 왜 우재야? 우영아. 미안. 우영아, 저 가져와. 어? 우재가 나 터치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플러팅은 어느 정도냐면 안 묻었는데 뭐 묻었다. 이게 플러팅인 거지. 나 소름 끼쳐. 해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플러팅. 해봐, 나한테 해봐. 안 묻었어. 뭐. 없잖아. 지금까지 없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 본인 연애는 40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의 연애를 참견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플러팅이라고 오해했는데 사실은 플러팅이 아니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상대방이 나한테. 근데 오해할 만한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집에 어디서요? 저 마푼. 저 마푼데 가는 길에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로 마음에 들면 어디세요, 대기? 저요? 저기인데요? 어디? 천안인데요? 가는 길이네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어디 가시길래 천안을 지났어요? 예? 저 금방 돌아서 그 옆이에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천안 어디 옆에 어디세요? 그냥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게 부산 가는 길이라. 집에. 이거는 완전 플러팅이지. 어디 멀리로 잡는다, 너. 더 멀리 잡을까? 포항 잡을까 하다가. 포항이요? 가는 길이에요. 어디요? 어디 가시는데 포항이? 제가 울산 가는데요. 울산 집에 가는데. 야, 아니 민해니에요. 민해니 저 가는 길이에요. 어디 가시길래 지금 이번에 이태리 가는데 제가 민해니 내려주고 거기서 제가 갈아타가지고. 야 이러면은 이렇게 딱 토크 쳐주면 솔직히 마음 움직이죠. 어디 집 어디세요? 저요? 네. 집을 잃었습니다. 가는 길이에요.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어쨌든 그냥 찾아다 드릴게요. 예. 구해줘. 야 플러팅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제작진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베스트 스피커 발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우재 씨. 뭐야 나 별 말 안 했는데? 그래 얘. 내가 또 공감을 샀구나. 우리 여러분들의. 그닥 경험은 없어 보이는데 쉬지 않고 얘기해서. 저 최모 작가님이 남겨주셨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직급 체인지권이 이제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부장직에 부담을 안을 사람이 누가 될까. 이거 제가 뭐 미리 예고합니다만 이거 부장직 다는 순간 그 댄스 신고식 한번 해야 된다. 댄스 신고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어요. 물 한번 따라야 돼요. 한번 따라야 되고 또 뭐 있었더라. 오늘 힘들었구나. 부장님이 힘들었어. 자 성격상 이 부장직을 제일 어려워할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진경 누나. 진경 씨? 홍진경 씨. 저 좀 보세요. 지금 정해요 그러면? 저 안 보실 거예요? 홍진경 씨. 내일은 왜 불러요? 홍진경 씨. 왜? 혹시 부장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당신에게 부장. 야 제가 안 들었을 텐데. 못한다고. 아이고 우리 홍 부장님. 홍 부장님 너무 야생마 스타일 아니야? 와 근데 진짜. 와 홍 부장님 완전 카리스마 쩌는데 지금. 와 백발의 멘트. 나 진짜 우재가란 말이야. 나 이러고 못해. 부장직에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나 정말 이거 축하드립니다. 못하겠어. 홍 부장님 춤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죠. 댄스 타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마이 갓. 무반주라고요, 무반주. 뭐 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일로 와. 뭐 하는 거야, 저로 가. 저 인턴. 뭐 하는 거야? 저 인턴 빠지고. 아니, 저기 우리 부장님. 축하 댄스 한번 봅시다, 박수. Hey, my friend. 우리 부장님 너무 멋있어. 가자. One, two. One, two, three, four. 원, 추. 못했다, 뭐. 원, 추, 원, 추. 원, 추, 원, 추. 어우, 야생마 스타일이야. 멋있어.